참깨를 심었는데 벌써부터 시들어서 비상이라고 합니다. 쉬운 것 같은데 의외로 참깨가 예민하거든요. 작년에도 참깨를 심은 분들이 시든 병으로 인해서 고민을 많이 하셨어요. 그런 고민을 방지하기 위해선 꼭 이 작업을 해주시면 좋은데요. 어렵지 않습니다. 참깨는 모종을 사서 심기보다는 직접 모종을 키우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. 육묘 과정에서 종자의 부패율이 높습니다. 하지만 종자 소독을 하는 분들은 많이 안 계시더라고요. 국립농원과학원에서 참깨 종자 소독에 대한 연구를 했어요. 온도는 40에서 75도, 소독 시간은 10분에서 60분까지 차등을 둬서 실시를 했죠. 발화율과 종자 감염률을 조사했는데 가장 좋은 결과를 낸 온도와 시간이 50도에서 20분에서 25분간 침지를 한 다음 찬물에 1시간 담갔다가 파종하는 거였습니다. 이렇게 해서 참깨를 심으면 곰팡이나 세균 종자 감염률이 0%로 줄었다고 해요. 소독하지 않은 종자의 평균 감염률이 88.5%라고 하니 결과값이 엄청나죠. 저도 참깨 모종을 그냥 심었는데 모종을 키우는 과정에서 시들어 죽는 게 있었거든요. 국산 참깨, 특히 유기농 참깨는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. 구하기가 힘들어서 올해는 참깨 모종을 키워서 옮겨 심으려고 합니다. 저도 이 방법으로 참깨 종자를 소독할 거니까 구독자님들도 이렇게 소독해서 심어보세요. 전문가들께서 연구한 결과니까 믿고 해볼 수가 있겠죠?